담배를 피는 게 삶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하루에 10개 미만으로 피는 사람보다 탈모가 생길 확률이 X배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흡연, 담배 피는 거죠. 그게 진짜 탈모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를 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성 탈모에 영향을 준다 또는 탈모를 악화시킨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탈모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 담배를 진짜 많이 피워서 탈모가 생겼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담배를 피는 게 탈모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탈모와 흡연이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에 좀 그걸 정리한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메타 분석은 여러 연구를 집대성해서 그거를 약간 표준화 시켜서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흡연과 탈모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개의 연구를 통합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흡연 여부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 자체죠. 근데 흡연하는 남자는 비흡연하는 남자보다 탈모 발생 확률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비라고 하는데요, 교차비가 1.82였거든요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이 탈모가 생길 확률이 흡연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1.82배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흡연량, 그러니까 흡연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고 탈모하고 관계를 본 거죠. 하루에 10개 피 이상 피는 사람이 하루에 10개 피 미만으로 피는 사람보다 탈모가 생길 확률이 1.96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양이 많은 사람이 탈모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흡연한 사람이 탈모가 더 악화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 탈모인에서 본 거죠. 탈모인 안에서 본 건데, 흡연을 한 사람이 탈모 정도가 심할 확률이 1.27배 높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앞에 결과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1.2배. 그러니까 담배 피는 여부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의 연관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흡연 강도, 흡연 양하고 탈모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보면, 탈모인에서 담배를 많이 핀 사람하고 조금 핀 사람, 10개 기준이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탈모가 더 악화되어 있진 않았다고 해요. 결론을 내리면 담배를 피우면 탈모가 될 확률이 약 한 두 배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담배를 하루 10개 이상 피우는 사람은 10개 미만 피는 사람보다 탈모가 걸릴 위험성이 2배 정도 더 높아집니다. 흡연을 하면 탈모의 정도는 좀 더 심각해지고요. 하지만 담배를 적게 피고 많이 피고는 탈모의 진행을 더 악화시키진 않았어요. 탈모인에서는. 담배는 결국 탈모 발생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 금연을 하고요. 흡연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피지 말자 정도가 우리가 흡연과 담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탈모와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탈모인들은 금연을 하자, 혹은 탈모 가능성이 있는 사람, 탈모 유전이 있어서 내가 생길지도 모르는 사람은 금연을 하자, 혹은 피더라도 적게 피자가 결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